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 스쿨에서는 74차, 물론 평소에도 늘 하던 이야기인데, 특별히 74차 100일 기도에서 다시 한 번 더 새 출발을 한다,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하는데, 예, 감사한 노트인데, 이게 덕분 노트예요. 예, 덕분 노트를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덕분 노트 안에, 여기다가 지금 여기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원래 있는 법칙하고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자기 인연 실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요게 이제 십선행 그다음에 지혜자 첨화 뭐 이렇게 해서 한 거 있습니다. 요게 체크하는 거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다가 감사한 걸 이렇게 쭉 적는데,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좀 잘게, 빡빡하게 이렇게 쓰셔서, 100일 동안 이렇게 쓰시면, 100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 이제 감사한 걸 써보시면, 이게 볼펜을 잡고 이렇게 쓸 때, 써보시면 그냥, 이 감사한 게 쫙, 그냥 볼펜이 안 끊어지고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지 감사 충만이 됐다. 근데 쓰면 생각해서, 아, 뭘 감사할 생각해서 이러면 감사 충만으로 되어 있는 삶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연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습하다 보면 이제 감사가 충만돼서 감사 일기 이런 걸 정말 잘 쓰게 되는데, 눈 뜨면 좀 쓰고, 또 자기 전에도 쓰고 이래서, 이걸 써서 100일 끝나면 구덕탑에다가 이렇게 넣고 구덕탑에는 앞으로 이제 1000년이 지났을 때그 타임 뭐라고 그래요? 캡슐 그치? 예, 그 안에 끄집어내면 아이고 우리 조상님들이 그때 뭐 이런 기도를 했구나 이런 공부를 했구나 그 안에 차곡차곡 그 안에 지금 큰 원통을 하나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차곡차곡 이어서 그 10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50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알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미리 준비해서 지금 그 안에 넣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지금은 감사 노트라고 이름도 덕분 노트로 바뀌었네. 예, 감사 노트에서 덕분 노트로.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여기, 예, 전지전능한 영의 특징이 나와 있네. 기쁨, 감사, 수용, 축복, 사랑. 이게 아까, 기도 응답에서 이렇게 이 다섯 가지 특징이 영의 특징이다. 전지전능한 영이 일러줄 때 이런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이런 거 체크하라고 해놨네. 요 마크는 여기 안에다가 설명이 돼 있어요.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입꼬리 올려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안에 보면. 이미 다 갖추어져 있으니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마크되는 2054년 4월 5일까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될 덕분입니다. 감사 노트, 덕분 노트 여러분 매일 써보시면 하루가 감사로부터 시작하고 마칠 때도 감사로 마치는 그래서 꼭 일어나자마자 쓰시고 주무시기 전에 쓰셔서 이렇게 노트는 여기 있으니까 사무실에 달라서 이렇게 가져가서 쓰시고 이런 거 하나도 공짜가 없으니까 여러분 행편에 맞게 얼마라도 나눔을 하고 가져가는 그래야 다음에 또 만들 때그 돈이 또 빛나게 쓰이게 그렇게 하시면 항상 그걸 잊지 말고 적은 나눔이라도 나눔을 꼭 하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큰 부자가 돼서 크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제 공부란 공짜가 없음을 깨달아 첫 번째 공부를 실천에 옮기는 거고 두 번째 지혜와 복덕이니까 지혜는 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지혜가 되는데 그 가르침이 경험과 함께 있어야지 지혜로서 쓰여진다. 그다음 복덕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하고 사는 이 집을 여러분 집이니까 마땅히 돌봐야 되고 먹을 거를 농사를 마땅히 지어야 되니까 그거 한다고 뭐 아 이런 걸 꼭 막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공부를 못 한다 이런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내가 살고 있는 한은 내 먹을 것 내가 농사 지어야 되고 내 집 청소해야 되고 내 집 가꾸어야 되고 돌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공부 속에 여러분들이 그거 할 때 덕분입니다를 하면서 하고 있어야지 공부가 연결된다. 그냥 일만 하면 일꾼밖에 안 되고 농사 지으면 농사꾼밖에 안 되지. 그걸 할 때 늘 고마운 표현인 덕분입니다 하면서 하면 공부하면서 즉 함께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다. 신기한 거는 여러분 그냥 지나다닐 때는 그 풀 매야 될 게 안 보여요. 막상 풀을 매려고 잔디밭에 딱 앉아보면 와 무슨 풀이 그렇게 많아. 그냥 다닐 때는 안 보이는데 신기하죠. 그리고 일을 하려고 안 할 때는 일이 안 보인대.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 할 게 너무 많아. 참 신기하다. 내가 하려고 할 때 할 것이 보이고 풀을 매려고 할 때 풀도 보인다는 것. 이런 것도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